보수로 분류되는,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전 원칙 변호사는 지지율이 갑자기 추락한 것은 대통령실의 시건방 탓 때문이다 라고 비판했고,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민심은 정말 무섭다, 조국 신당의 돌풍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조혜진 경남 김해을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는 첫 목소리가 마포구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유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힌 담화문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탈당 언급이 나온 것이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거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